신선생. 예. 이 문을 조금 이제 좀 소문을 열어야 돼요. 예. 그쪽에 좀 없고 좀 쓰러진 게 있는데. 예. 괜찮을란가 모르겠네. 비가 안 좋은 데는. 예. 손을 좀 봐야 되겠어. 그러면은 여기 하고. 예. 그냥 고기는 놔두지, 뭐, 기계 들어가고, 뭐, 이래 하려고. 아니야, 기계 안 들어가, 이제는. 밖에서 바로 하는 거야. 아, 약체? 그렇지, 이제 기계가 왜 들어가? 여기서 그냥 바로 뿌려버리는데, 이쪽, 앞쪽, 뒤쪽으로. 이것도 안 줄었고. 저번에 예. 해갖고 오면서 이거 뺀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뭐 오후에 와가지고 오는 길에 장화 신고 뭐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지금? 장화가 장화로는 안 돼요. 버렸죠 그거. 교회 들어가는 거. 그, 아 있어요. 있어요? 노란 거. 어 있어요? 예. 그걸로 해야 돼요. 그 신고 들어가야 돼. 응, 그 신고 들어가지 뭐. 이봐봐. 고동이 이리 많이 생겼잖아. 예. 그럼 이거 풀 뜯어 먹는다는 말이잖아. 예. 봐봐요, 고동이. 예, 맞네. 야, 이거 좀, 이야기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사다가 넣으면 되니까. 물 좀 대고. 고동이 억수 많아. 봐봐요. 막 고동이 억수로 많잖아, 지금. 신선생. 예. 그거 두 칸으로 해야 돼. 예. 두 칸으로 해가지고. 물 좀 들어오게 해야 돼요. 아까 잘라놓은 게. 선생님, 뭐 하는 거예요? 나무 자르고 있어요. 신 선생님, 이제 농부가 다 됐어요. 응?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원래 이런 일 안 하는데. 밥은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지. 우리 지금 조금 있으면 벼 심어놨는데 예. 풀이 날 거 아니오. 예. 그 어쩌까. 제초제는 못 치고 신선생 뽑을래? 저는 안 하지. 아예 그냥 놔두지. 그러면은 어차피 그럼 쌀 하나도 뭐 한 톨도 못 건지는데. 예, 그래도 좋아요. 그러면 고동이라도 갖다 심을까? 갖다가 뿌릴까? 예. 좀 더 잘라야 되겠네. 이쪽에 조금 잘랐으면 좋겠어요. 이쪽 코너만. 칸선생. 예. 숨은 막았어요? 예. 자, 한번 봅시다. 예, 숨 막았고, 우리가, 그, 뭐, 우렁이를, 그니까, 고동, 농고동을 넣어가지고, 농고동이 일을 시켜야지, 승조 어깨가 아파서 일을 못 하겠어요. 예? 고동을 좀 사러 갑시다. 한 4km만 넣으면, 여기 고동 좀, 자체 고동이 좀 있으니까, 한 4km만 넣으면 될 것 같아. 갑시다. 이렇게 이제 물 막았고요. 물 막아놓으면 이렇게 물 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갈 겁니다. 고동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많이 있네. 고동이 많이 있어.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니까. 신 선생, 농고동 사러 갈 거예요? 예. 지금 가려고 해. 그래요? 예. 예. 고동을 사러요. 옥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걸려요? 옥쪽까지? 4, 50분 걸리는 건데.
1년을 벼 풀하고 씨름하다가 제가 다른 분한테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일단. 그래서 벼를 안 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우리 집에 고동이 이렇게 번식을 해가지고 눈에 한줌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사다가 한 3kg 정도만, 3, 4kg만 더 사다가 하면은 이번에는 그 꼬동들이, 논꼬동이 풀을 다 뜯어 먹을 것 같아가지고 저 제초제치고 말이에요. 오염시키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제초제치고 농약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친환경으로? 네, 훨씬 낫죠. 생각보다 식성이 좋다 그러더라고, 논꼬동이. 논꼬동 사러 지금 업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40분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올 벼농사는 풀을 안 뽑고 그냥 한번 자연적으로 한번 두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선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한 1km 남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요. 500m 북단 곤경 반면으로 회전입니다. 여기가 옥종입니다. 조용히 공부만 하고 살고 싶었는데 농사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신호세. 잠시 후 회전입니다. 똥마을이라고 했네. 다 왔나 봐요. 여기 왔거든요. 어제 저기 요 여기 보자. 우렁이 이렇게 하는 거 보이네. 보니 좀 더 가야 됩니다. 저분이 시중을 하시네. 예. 응? 농사 잘 지라고. 아유. 2kg 되거든요. 예. 이거 하면 뭐 넉넉하게 이제 그 제초를 할 수가 있네요. 우렁이가. 얘네들은 또 계속 번식하거든요. 번식하죠. 예. 이제 9kg가 또 뭐 배로 이렇게.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꼬동이가 풀 좀 뽑아라 가서 풀 뽑아. 풀 뽑아요. 풀 뽑아. 꼬동이 풀 뽑겠죠? 예. 아직 안 들어오나? 예. 여기 꼬동이 안 나가게끔. 예. 좀 더 이렇게. 예, 좀 두둑을. 예. 조금. 예, 흙을 더 넣어가지고요. 흙을 조금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꼬동이가 도망가 버리잖아, 다. 예. 일도 안 하고 도망갈 거 아이가. 예. 그럼 안 되지, 일 안 하면. 예. 사람들이 뭔데, 일 안 하고. 어? 도망가냐고. 제가 삽이 있으니까 삽을 갖고 와가지고 그 좀 더 퍼가지고. 호동의 이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조금 여기서 행복하게 평생 살면 되지 뭐. 예. 호동 방지제. 없습니다. 이제는. 예. 꼬동이 물만 늘 대놓으면. 예.
굉장히 그 식성이 좋대요. 그래서 아주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물 관리를 늘 물이 촉촉하게 해야 쟤들이 저기 멀리까지 가가지고 아 죽어요. 여기도 야 여기도 고동 있어요. 자연 고동도 있어요. 예. 나올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 예. 농사가 되든 안 되든 고동한테 예. 맡기겠다고? 나중에 가을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고동이 열심히 일했는지 안 했는지. 열심히 일을 안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열심히 안 했으면 철수시켜야지. 열심히 일 안 하면. 물이 있는 거 확인하러 좀 갑시다. 겸사겸사. 좀 뿌려놓을까요? 예, 거기도 좀 뿌리셔요. 9kg인데 양이 많아요. 물만 들어오면 맞지? 응. 풀이 물 위로 올라앉는 거나 못 잡고. 응, 못 잡지, 당연히. 밑에 있는 거. 응, 이거, 맞아요. 여기 알까인 거야. 이게 원래부터도 많았어요, 지금. 약을 안 치니까. 우에서 막힌 것 같은데. 아예 못 내려오는데, 물이. 지금 논마다 전부 다 물을 댄다는 거. 고동 다 뿌렸어요? 예. 이제 저희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알아서 예. 고동이 일해야 돼요? 예. 뭐 얘네들 일시켜야지 이제. 올 가을에 이제 평가를 하겠습니다. 고동에. 예. 일한 평가를. 일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일 못하면 뭐 퇴출을 하든지 아니면 또 좀 더 생각해 보든지. 그래 알겠습니다. 양을 좀 더 넣어야 되지. 예. 그건 안 되지. 아이고. 이 가축이 풀 있는 쪽을 좀 이렇게 떠서 넣으라는 거지, 내 말은. 이렇게? 어, 그렇지. 그래서 안쪽이라고 말한 거예요. 똥도 있다 거기. 그걸 떠야 풀도 조금 예.
그래, 그만해도 돼요. 그만. 가서 발 씻고 와요. 테이프 소리가 진동을 하고 못 쉬겠다, 힘들어서. 워낙 야물게 한다. 그, 뭐, 어디 가는데 그렇게 야물게 해. 아, 이게 박스가, 무게가, 이게, 20kg인데요. 테이프 적당히 붙이세요. 무슨 쓰레기 재료 한다면서 무슨 테이프를 그렇게 붙여요. 혹시 이제 이렇게 찢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뭐 안전하게 있잖아. 택배 하시는 분들도 튼튼하게 하기를 원하거든. 예. 손님 온다고 하니까 얼른 예. 모시러 갔다 오세요. 예. 네? 지금 길이 사러 오신대. 예. 고! 지금 못 갑니다, 선생님. 이거 맞죠? 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모시고 올게, 그러면. 예. 그러셔요. 저 차 가져가셔요. 저쪽에 물이 별로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서 저 위에서 어디 받고 있는 거 해가지고 저기서 다 받아야지만 물이 내려올 것 같네요. 아, 시간이 좀 걸리겠네. 예. 뭐 내일쯤엔 안 오겠습니까? 수위가 낮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 예. 뭐 우리가 또 이거 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지? 아직은 풀이 예. 얘들이 죽지는 않을 거야, 아직은. 예. 그렇다고 해서. 물이 있으니까. 풀이 나기 전에. 예. 빨리 맞죠. 물을 내일까지. 대줘야지만 얘들이 풀을 뽑거든. 예. 계속 지금 논마다 다 물을 댄다고. 이렇게 계속 이런데 물을 빼면서 일로 빼버리니까. 좀 여기서 좀 풀어줘야 되는데.